삼규리고 자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9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4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무진월 경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월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월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여덟 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월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운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 4,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운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운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쪽이라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는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싶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예이지만 너무 의만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해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말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요.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집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 뭐석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음력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량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쇠,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뭐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뭐 금, 은, 동 여러 가지 그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대로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죠.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도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뭐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삽 같은 걸로 하긴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안 쓰지,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 그럼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여세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갑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선명을 할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다불이라든가 이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하는 것이 바로 갑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갑목을 추용한다. 갑목이 경금을 추용할 때는 정화를 추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갑목을 쓸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갑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은 정화, 갑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특수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갑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작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 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 이 사주가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너무 올라 어너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늦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봄,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그래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사주,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임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추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 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계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만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 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월의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원토와 같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무토는 고왕토로서 큰 산이라든가 또는 큰 광야와 같다라고 하면, 기토는 문전, 옥탑, 텃밭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하지만 음토인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무작정 간목으로 소토소벽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계수로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되 나머지 간목을 쓰는지 또는 경금을 더 쓸지는 사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참작해서 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은 물론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그래서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세력 얻습니다. 그리고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진월에 기토가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니까 먼저 무토처럼 간목을 쓸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기토하고 무토의 차이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이고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먼저 쓰지만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해서 간목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진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가 이미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진중에 계수가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목을 위주로 쓰는데 진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병화로서 기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면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가 즉 나무라든가 화초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이 자랄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진월의 계수 물이 땅속에 숨어져 있다 하더라도 화가 왕해지게 되면 수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수를 이렇게 취용하게 되면은 병화로서는 기토를 따뜻하게 온토하고 계수로서는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진월의 병화가 조금 약 해질 수 있죠. 토가 많게 되면 병화의 빛을 가리거나 또는 병화의 규운을 토가 설에 가고 또 수가 있게 되면 수가 병화를 갖다 곤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으로 갑목을 얻는다라고 하면 갑목으로서는 토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 병화를 좀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갑목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진월의 기토는 뭐는 있어야 된다. 병화 계수는 일단 있어주되 사주의 어떤 배합에 따라서 갑목을 더 취용할 것이냐, 취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차후의 문제이다. 단 순서는 병화, 계수, 갑목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정법이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을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여덟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추론해 내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신을 알아야지만 이 사주의 기륭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용신운에 맞게 운이 진행이 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중화복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용신운으로 가면은 좋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용신운이 아닌 경우라도 좋은 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용신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간과 월령의 특성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하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자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근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관계, 경금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의 진토가 일간 경금을 생해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하자, 월지에 있는 진토가 나를 생해준다라고 해서 이거는 생하자 인성이라고 하죠. 나를 생해주는 것, 어머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죠.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양, 양대음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은 오늘처럼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양 또는 음대음, 이건 음력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죠. 음대음. 이렇게 되게 되면 편인이 되는 것이니, 오늘 진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이 됩니다. 물론, 진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장 아니죠. 정재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진중의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지장간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상관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월간 자체에 무토가 투출되기 때문에 다른 건 굳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금진월에 태어나서 무진월이 되게 되면 원한적인 편인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 봄이 되겠죠. 그리고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목이 왕한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 볼수 있죠. 진술축미월이 바로 사계월이라고 하죠.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진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월지에 있는 진토인 습토, 습토라의 금을 생각할 수 있죠. 습토가 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신왕까지는 아니라도 약한 것이 두려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약 사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하고 갑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령에 토가 있고 토가 일간을 생해 주는 것은 좋지만 많은 지지로 토국을 형성하던가 또는 천간으로 무토 기토 등이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다 매금이 되거나 토다 매금이 되거나 오히려 오금이 돼서 금을 더럽혀서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진월의 경금은 정화를 먼저 취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취용한다? 갑목을 먼저 취용해서 토가 많아지는 것을 억제하고요. 다음으로 정화를 얻어서 경금을 단련한다. 이 갑목의 역할은 정화를 생조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토가 많아지는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볼수 있죠. 물론 진월이기 때문에 조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병화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갑목 정화는 반드시 필요한 용신과 희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경금은 편인격의 용신은 갑목 정화를 취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월간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원한적인 편인격에 이렇게 무토 투출하게 되면 뭐가 될수 있다? 토다매금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연지에도 이렇게 진토를 봤습니다. 물론 습토 두 개이긴 하지만 이렇게 진토 두 개에 무토까지 투출하게 되면 인성이 너무 많죠. 이거는 인성이 과다해서 좋은 사주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겠고요. 다행스럽게 연간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투출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진의 뿔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갑목이 토로 이렇게 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많으면 그 토가 경금을 갖다가 이렇게 매금시키기 때문에 토를 갖다가 절제시켜줘야 된다. 이거는 재성을 취용해서 인성을 파하는 용재 파인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탐재 파인으로 보면 안 돼요. 탐재 파인은 제 인성이 병, 탐재 파인은 탐재 파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용지파에는 오히려 재성이 길신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같은 재성이 문제가 될 때는 얘는 재성이 좋은 것, 얘는 재성이 나쁜 역할을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겠고, 일지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도 이렇게 경신일주 뿌리를 두고 있죠. 이렇게 경신 신금만 있어도 토가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족이 너무 많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갑목으로 이렇게 토를 제하고 정화를 얻게 되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면 좋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지지 토왕절인 진월이라도 제가 뭘잘 봐야 된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진월은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인묘진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토왕절이지만 이렇게 수가 왕해진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무토로서 수를 이렇게 제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다. 물론 임수가 천간에 투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무토가 이렇게까지 투출될 필요는 없지만은 이건 의외로 수기가 강하다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병화가 오히려 조우하는 그러한 길신으로 작용하게 되고, 갑목이 오히려 병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갑목정화를 쓰는 것에 비해서 신자진 수국골 형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병화로서 조후하고 갑목으로서 토를 무토를 억제시켜주면서 병화를 이렇게 생해주는 구조인데 정화가 없기 때문에 귀를 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지만 병화 칠살을 얻어서 조후함으로써 이거는 분은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축시를 보도록 하죠. 정축시. 자, 축토를 얻었습니다. 자, 경금이 진진해. 요거는 통근이 되진 않지만 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신에는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토 또한 토이지만은 경금이 통근할 수 있죠. 이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문제라고 볼수 있지만은, 역시나 갑목이 토를 제해주고 정화로 경금을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다지 이렇게 나쁜 사주는 아닌데, 요거는 화운으로 토보다는 화운이라든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화운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금수운 가게 되면 오히려 수는 화를 갖다가 억제. 물론 이제 수가 갑목을 생해서 정화를 생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정화 자체가 뿌리가 없어서 좀 관이 약하다라고 하는 점이 좀 단점인 것이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다시 투출하는 것도, 여기 있는 무토도 병이 되는 것인데 무토가 다시 투출하는 것, 이것도 문제이고 더큰 문제는 인신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려 대상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화가 전혀 없죠. 병화도 없고 정화도 없고 암정된 화도 없습니다. 물론 뭐 정묘병인 대운, 기사경호 신미대운, 신미는 어차피 토운이니까 기사경호대운은 대운에서 화를 취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런 운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화가 없는 것은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사시가 되게 되면은 사화를 얻었지만 이거는 사신합 수가 되죠. 근데 이거는 수로 보지 않고 금으로 봐도 돼요. 왜냐면 천간에 임수 계수가 있을 때 사신합수로 화한다라고 볼수 있지만 이거는 신은 금의 장생, 녹이 되는 것이고 인간지 사는 금의 장생초거든요. 그러면 경금신금이 다 사신에 다 뿌리를 두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오히려 사신합금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정화가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인데 정화가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수운으로 가서 갑목을 생해주는 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좋을 것 같고요. 화가 좀 약한 것이 좀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얻었습니다. 물론 천간에 투출된 정화는 아니지만 오중정화로 경금을 단련할 수는 있다손 치더라도 뭐가 뭐냐, 임수 투출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모씨가 남자로 태어났을 때 또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 기사경호 신미대운도는 정묘병인대운은 이 임수가 좋은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금수운 갔을 때 임수가 세력이 약합니까 왕합니까? 이거는 신진에 다 뿌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 임수는 약한 임수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화를 억압시키고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모씨도 제가 봤을 때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갑신시라든가 을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갑목 두 개가 있고 신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자체가 굉장히 신강사주가 되죠.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병술 같은 경우에 칠살 병화 천간에 투출돼 있죠. 근데 또 역시나 술토라고 하는 토가 있기 때문에 토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수운 갔을 때 금수운 갔을 때 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병화 이렇게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진 않겠지만은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시 같은 경우는 정축시와 마찬가지로 정화가 좀 뿌리가 없는 것이 좀 맹점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두고 있고 갑목도 얻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틀을 갖추기가 좀 쉬울 것 같았지만은 정화를 얻으면 정축시, 정해시, 그래서 정화가 좀 약해지고 병자시라든가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수운 갔을 때는 나쁘지 않겠지만 이렇게 목화 대운 때는 그 병화는 경금을 극하게 되죠. 신경이 좀 많이 예민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제가 봤을 때 오늘 중에서 만약 태어난다고 하면 제가 그냥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에 아까 말했던 정축시라든가 또는
병수시는 병자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다라고 봤을 때는 신사시 정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주말이 아니죠. 불금입니다.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